자, 노래 듣는 버전으로 입장으로 듣는 버전으로 하나 따지겠습니다. 이거는 노래 제목이니까 땡이라고 안 해도 되는. 네. 끝났습니다. 혹시 시간 틀어야 되나요? 네? 이거는 뭐 혹시 시간 대본 그냥은 되게 요만 전례되는 질문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은 역시 자기 일을 잘해야 프로구나는 무슨 말이죠? 여러 가지 담고 있는 말인 것 같아. 오늘 이면지 넉넉하게 드리라고. 문성이 형 연습실 따로 있나요? 술자리가 연습실이에요, 이분의. 6,100명 배우 가자. 배성재 다리 떨지 말고 어떻게 알았지? 몸이 떨리잖아. 다리 떨었어? 그거 건드린 거 아니야? 다리 떨면 그 마음 심신이 안정된대요. 남이 불안해지지. 자, 이거 미리 따겠습니다. 됐어. 사운드 오브 평창에 독일인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3회 잔을 한번 물어봐 달라고. 저는 리와이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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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빌러의 자네 자네 진짜 모르겠는데. 슛폴 러브? 슛폴 러브가 나랑 예원이랑 그 그거한 거 아닌가? 그 CJM 닮은 CJM 차 지금 밥 먹기 일로 와서 여기 진짜 맛있어. 싸네 자네로 일부 날라가겠네라고 하십니까? 아 이거 그 평생 있는 사이 이 영상이 엄청 사실 아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죠. 사실. 이분이 일반인들한테 부른 건 어쨌든 독일에서 독일 하우스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우와 스가 같은 걸로 그냥 받아들이고 독일 사람들 그걸 의미 없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바라보고 한 사람도 어쨌든 지우 바라보고 또 지우는 스로 바라보고 두 번 다 달라. 그렇게. 마지막에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세네갈이어가지고 독일 사람들도 얘가 출신이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 발음 제대로 못할 거라고. 안녕하세요. 2018년 3월 7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프라이머리 다이나믹 듀오의 잔이였습니다. 아, 싸니. 오늘 10시 갈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독일인에게 직접 물어본 잔의 싼의 발음이었습니다. 슈폴러브라는 곳에서 제작한 영상이었고요. 평창에서 만난 독일인들에게 직접 물어봤다고 하는군요. 저 이 영상을 아직 못 봤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싸로 들리기도 하고 자로 들리기도 하고 애매하죠. 그래서 이 싸자 논쟁이 생겨서 싸네냐 자네냐라고 싸우게 된 거고 저희 SBS는 어쨌든 독일어 외래어 표기법 원칙에 따라서 네, 지읒으로 표기를 한 거고 그래서 배정제냐 배성제냐 박문정이냐 박문성이냐 장례원이냐 쌍례원이냐 네, 독일에서는 독일 사람들 크게 그거를 개의치 않고 개인의 어떤 발음에 맞게 그냥 한다 이런 건데 어쨌든 제가 얘기한 건 이게 사내로 얘기한 사람이 맞냐 자네로 얘기한 사람이 맞냐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네, S 다음에 모음이 올 때 그것의 표기를 국립국어원에서 지읒으로 약속을 했다는 거. 어느라곤 약속 아닙니까? 네. 그것을 그 원칙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넘어가죠. 자, 슈퍼마켓인가요? 라고 또 오신 분 있고 그래요. 레알 꼰대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저는 왜 국립국어원의 원칙으로 간 거예요. 자, 오늘은 외로움에 사무치는 솔로들의 슬프고 찌질한 일상을 나누는 시간,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고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있으니까 문자도 프리하게 보내세요. 아 방금 제가 일상을 일장이라고 그랬네요. 네. 시옷과 지옷은 이렇게 아, 한 끗 차이입니다. 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배송자 혜택은 녹음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보실 수 있고 채팅창임에도 가능합니다. 아, 세갈 성렬이라 세갈 정렬위원 안 오나요? 라고 하십니까? 녹음 시간은 배텐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배텐에서 준비한 상품을 소혜 씨가 소개해 드리죠. 서울이지? 쥬트! 골! 쟁중계 쥬트 트랙 양념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3월 안 들어왔나? 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9234님 성재홍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정호님 취직 후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뱃살이 쪘습니다. 배디도 찌셨나요? 네. 저는 국제대회 한번 하면 엄청 찝니다. 왜냐하면 거의 매일매일 준비를 하느라고 뭘 먹고 앉아서 들여다보고 그러고 있나고. 김수우님 배디는 요즘 코트를 입으시나요? 패딩을 입으시나요? 참고 좀 하게요. 3월 초가 꽃샘 추위가 좀 많은 때라 애매하죠. 그냥 저는 아무 때나 롱패딩을 입는 스타일이라서 유행하기 전부터도 패딩이죠. 전 사장님이 저한테 제가 3월에 패딩 입는 거 보고 한번 뒤에서 뻑 때리면서 봄이다 봄! 이라고 소리 지르신 적이 있어요. 네. 네. 저는 그때 새벽에 많이 나올 때라 새벽엔 춥거든요. 맞고 다니는 배차장이라고 4682님, 편의점이랑 집이랑 5분 거리인데 다녀올까요, 말까요? 귀찮긴 합니다. 맞습니다. 뭐가 필요하신데? 5분 거리면 갈만하지 않나요? 예. 슬리퍼 신으시고. 슬리퍼 신어도 되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1009님, 공부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죠? 맞습니다. 뭐, 주변 환경을 좀 바꾸는 게 낫지 않나요? 뭐, 다른, 뭐, 도서관 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음악을 튼다든가 조금만 현재랑 다른 무엇을 추가하면 오히려 집중은 더 되지 않나. 재수하라고 하신 분 있고 포기하라고 하신 분 있고 배텐을 안 들으면 된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배텐은 끄는 게 낫죠. 공부할 때는. 특히 오늘은. 최찬미님. 배디 태몽은 뭐죠? 알려준다고 기억할 건 아니고 그냥 물어봅니다. 저도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까먹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새 학년 새 학기 자발적 아싸가 될까 인싸가 될까 갈등했지만 피동적 아싸가 돼서 결국 학식을 혼자 먹지 않으셨나요? 남들은 OT, MT, 동아리 세터, 과사를 오가며 한창 친분 쌓기를 할 때 배성재처럼 혼자 마음의 벽을 쌓고 있진 않으셨나요? 현실 세계에선 완벽한 아웃사이더 신세지만 랜선 세계에서는 그 누구보다 활발히 활동 중인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함께하는 분 아싸도 인싸도 아닌 자본주의 사이드를 방황하는 남자 SBS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채팅창에 그만 때리라고 울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3월에 이 새학기가 되면 아싸냐 인싸냐 이게 중요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문을 여는 글들이 너무 또 가슴에 팍팍 박히셨구나. 그렇죠. 아무튼 방송 위원은 뭐 학생 운동도 하셨던 분이고 대자보도 쓰고 그 계량 한복 입고 다니셨다는 거 보니까 일단 누가 봐도 인싸죠. 지금 하고 다니시는 것도 보면 워낙 자본주의적이라
아, 굉장히 인싸의 그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음식점도요. 모여 있어야 장사가 돼요. 그렇죠. 사람도 모여 있어야 돈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학교 다닐 때 아웃 오브 아웃사이더라고 불렸어요. 아웃 오브 아싸. 아 근데 진짜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아웃사이더들도 같은, 예. 같은 학과에 제가 선후배들을 몇 명 만난 적이 있어요. 진짜 그 중에 대화가 어땠냐면 야 걔가 우리 과였다고? 거의 이런 식이에요. 맞아요. 있어 있어 있어. 걔 근데 뭐 얘가 좀 이상하긴 했어 그때부터 뭐 이런 예 완전히. 이상하게 축구계에 저희 과 출신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 이상하게. 들었어요 제가. 근데 정말 놀랍게도 타율이 높은 게 제가 완전 아싸였지만 친한 사람이 한 두세 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방송적으로 다들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었어요. 나중에 아나운서가 된 다음에. 아, 다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나마 한 거예요? 그렇게? 아 그건 아닌데 어.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나한테 이득이 되겠구나. 전혀 그렇지 않죠. 예. 그들이 사실 저한테 이득을 많이 받죠. 이렇게 정리하고 싶고 아웃사이더 오브 아웃사이더 배성재 AOA 출신이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무튼 그 저는 왜 혼자 밥 먹는 게 별로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대학 생활할 때 그나마 즐거웠던 기억 중에 하나가 혼자 학생 식당에 가서 돈가스 있잖아요. 그걸 시켜가지고 이렇게 혼자 먹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아, 그건 좀 그렇다. 아니, 저도 요즘은 좀 그래요. 요즘은 뭐 그냥 혼자 가서, 왜냐하면 이렇게 좀 막 3시, 4시 이렇게 밥 먹을 때가 있으니까. 학식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요. 고. 아, 채팅창에 저게 별건 아닌데 아웃사이더가 왜 A예요? 그러네. 예. 네. 5면 모르겠습니다만. 3오면 모르겠는데. 왜 하필 AOA. 여러분. 저희는 영어를 그렸어요. 야, 아웃이시면 A. 아, 문제는 다 써봤어요. 다 써봤고. 아까 그분만. 정말 수줍게. 저기 죄송한데 별거 아니지만. AOA. 아, AOUT예요, 아웃은. 네. 아오와 이퀄 왜 그거냐고. 우리 다 비슷해요. AUT, 아웃!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냥 독일어 같아, 아웃. 네. 오스트리아를 세 글자로 하면 AUT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문과가 또,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이렇게 되면 다음 노래 AOA 심쿵에 틀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아무튼, 여러분. 기운 내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이제 막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렇게 뭐 중요한 프로그램 할 때 SBS가 광고 설명회라는 거 하잖아요. 광고주들을 이렇게 네네. 해주고 뭐 이렇게 식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한다. 광고 설명회 사회를 자주 봅니다. 왜냐면 대표니까 보는데 보면은 그렇게 이제 광고 담당자들이 와요. 그래서 선배라고 아니면 후배라고. 아 그런 거 하니까 정말 기억이 잘 안 나. 아, 예. 기억 못해요. 아, 예. 그래서 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기억해요? 아싸이신, 아싸신이라고. 어쌔신이라고. 자, 아. 야, 아무튼. 아싸에 저희 또 참여자수가 갑자기 확 올라왔어요. 야, 얘네 봐! 야, 얘네 봐! 얘네 봐! 이러면서. 그렇네요. 여러분, 저는 채팅을 읽었을 뿐입니다. 네. 네. 자, 아무튼 새학기를 시작한 신입생들에게 혹은 이제 새학기에 좀 권토중년을 꿈꾸는 권토중년. 분들에게 재밌는 학창생활 생활을 위한 인생 선배로서 꿀팁을 좀 주시죠. 아,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게 어딨어요. 그냥 마음 자기 좋을 대로 살면 돼요. 아, 없어요. 뭐 있어요. 그래요. 채팅창에 저 성재 선배 돈가스 혼자 써는 거 많이 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박문성의 소리는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요. 6887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박펠레 봤다. 그날 돈 주었다. 알고 싶습니다. 뭐예요? 이 끝이에요?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다행이네요. 더 큰 돈을 주울 수 있었는데. 네. 5,000번 쓰신 분. 감스트가 K리그 홍보대사가 됐던데 박펠레 분발하세요. 아, 제가 감스트랑 이렇게 저거군요. 예, 분발하겠습니다. 네네네. SBS K리그 중계도 안 하는데 네. 저희 해설자한테 홍보대사직을 주겠습니까? 네. 현장에서 보시죠. 네, 네. 저 K리그 현장. 저희는 현장파입니다. 자, 한종철님. 요즘 삶이 지칩니다. 박펠레가 힘내라고 명언 한마디 던져주세요. 계속 지칠걸요? 그래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달라고. 종철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거기서 에코를 넣어요? 자,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스코어 6연패예요. 아, 저 없는 동안 이렇게 쌓였나요? 진짜요? 야. 지난주에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계주를 예측하는 바람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무슨 얘기죠? 못 딴다고 했습니까? 네.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네.
일부러 애국 예측을 한 박문성 위원이고요. 오늘 예측은 프리미어리그 아스날 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에서 어떤 팀이 이길지 3월 2일에 열린 경기입니다. 이건 연패를 좀 끊어야 되겠네요. 연패 끊고 가야지. 최근에 이 두 팀이 좀 붙었죠? 네, 리그컵 네. 결승에서. 네, 맨시티가 3-0으로 아스날을 완파하고 우승을 했었습니다. 자, 이건 리그 경기입니다. 준비되시죠? 네. 네. 박문성의 선택은? 맨시티가 이깁니다. 맨시티가 이긴다. 네. 홈 경기가 아스날 쪽이 아스날이에요, 네, 아스날이에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아스날 축하한다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미 끝난 경기죠? 결과를, 이후부터 들어볼까요? 이유. 일단 6연패를 좀 끊으려고요. 이건 약간 좀. 7연패 좀 그렇다? 네, 좀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아스날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맨시티는 뭐 그 반에서 좀 최고조니까. 왜냐면 또 이게 리그컵 3-0으로 지고, 최 일주일도 안 걸린 상태에서 재걸기를 하는 건데 네. 아스날이 회복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0 정도로 맨시티가 이긴다? 그렇게까지는 한번 꿈이니까 아스날에. 한 두 골 차?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제되는 거 아시죠? 네. 자, 여러분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벵거 아우트! 연기할 때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형, 저 전재산 토토 건데, 뭐, 싶고. 정말 특이하게, 그, 스피드 스케이팅에 스위스 선수 중에 리비오 벵거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 네, 들었어요. 정말 거짓말 같이 리비오 벵거가 4위라고. 그래서, 이거 얘기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에이, 그거 말았는데. 벵거 4위. 예. 귀신처럼? 네. 귀신같이 리비오 벵거 선수가 4위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벵거. 아, 근데 아스날 지금 4위 어떻게 하나. 4위도 쉽지 않은 싸움이 돼버려가지고. 한마디 한마디가 박제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갈게요. 자, 이제 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베테나 프로 도착한 비참 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9501님. 실수로 양말 짝짝이로 신었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더군요. 한쪽은 흰색, 한쪽은 검정. 잘 보였을 텐데. 패션인 줄 알았나? 핫. 이런 건 진짜 패션으로 보기도 해요. 관심이 없나? 그러니까요. 그러면요? 6713님. 혼자 놀이동 공원 왔는데 기구 탈 때마다 귀여운 여자분들이 손을 반짝반짝 하면서 환영해주네요. 그 맛에 놀이동원 갑니다. 네. 근데 좋긴 해요. 뭐 이런 거죠? 네. 반갑습니다. 뭐 네. 잘 타고 오라고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참 기분 좋아요. 네. 이렇게 또 감정을 확 이입해. 아, 저도 가까워 혼자 타는데. 좋습니다. 목소리까지 바뀌어. 웃게 돼요. 이렇게. 그 열차 이렇게 타면은 막 이렇게 하면은 와 기분 좋으면서 이렇게 끌려 올라가잖아요. 그때 그 쾌감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양주성님. 제 팔을 베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니, 아니. 그렇게 두 팔 괴고 이렇게 눕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제가 도서관에서 혼자 많이 잡았는데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저려요 이게 정말 편해요 채팅창에 배성재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이거 아닙니까 이건데 나 이제 이렇게 도서관에서 아니네. 그래요. 이런 거겠지 약간 팔베개를 해주는 느낌 그게 그거잖아요 형수는 이러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뭔가 당신 술 먹고 쓰러진 거고 제가 그 인생은 나그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채팅창에 라디오니까 설명을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팔 알통 쪽을 얼굴로 베고 나머지 팔은 목을 휘감는 거죠 더 어려워 네, AOH 침범이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우트 네. 안 되겠다 리어 네이키드 초크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팔로 헤드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셀프 헤드락. 정말 따뜻합니다. 이 꿀잠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가 아, 그 자율적 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하고 돈 낸 사람들만 학교 도서관에서 10시까지 아, 야자를 하는데 이제 어쨌든 신청을 했으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해요. 관리를. 좀 뭐 늦게 오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이제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잔 적이 있어요. 10시까지. 정말 꿀잠이. 자기 헤드락하고? 예. 채팅창에 비웃었는데 해보니까 포근하네. 포근하다니까요? 이 얘기를 듣고 지금 해보신 거야? 포근해요. 네. 진짜 포근합니다. 네. 다음요. 3287님. 리모컨이 제가 만지면 안 되더니 누나가 만지니까 되네요. 서운합니다. 리모컨도 사람을 가리는 거죠? 좀 그러겠다. 그래요. 이걸 이게 질투할 일입니까? 예. 리모컨 결국 겨우 질투할 일이에요. 야, 너! 야, 너 왜 그래, 너, 진짜! 네. 누나가 피카츄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리모컨 남자네? 라고 하신 분 있고, 되게 마음이 굉장히 휑하고 구멍이 나 있으면 사소한 거에 섭섭합니다. 아, 근데 사실 되게 집에 어머니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너 오면 되니?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거 있죠. 우리 아들이 맥가이버야? 뭐 이러시면서 꼭 그럴 때 있습니다. 네. 야, 천명 배우 이걸 살리네. 자, 다음은요. 3985님. 형아들, 전 이렇게 귀여운데 왜 여친이 없을까요? 히힝, 똑당해. 예, 차단, 영구 차단해 주십시오. 이혁수님, 섬유 탈취제 뿌린 제 옷에서 좋은 향기가 나네요. 계속 킁킁 맞고 있어요. 그러셨는데. 아니, 저도 요즘 그거에 빠졌습니다. 뭐야 또? 그 향나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나중에 마지막으로 한번 헹굴 때 반 컵만 살짝 넣는 섬유 유연제 같은 거? 섬유 유연제랑 넣는 타이밍은 비슷한데 향이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뭐 있겠죠. 네. 와, 그런 거 있겠죠. 그렇고요. 그거 좋다고요? 좋더라고요. 빨래할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연 오는 거에 한 60%는 다 공감해요? 응? 60이 뭡니까? 70? 양원성님. 자꾸 친구가 코 크다고 놀려서 야 배성재보단 작거든? 했더니 배송조가 누구? 라는 표정으로 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책임지세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코가 큰다고 생각하기 커요. 어려웠습니다. 예. 얼굴에 비해서. 눈이 작아서 커 보이는 것 같은데. 비율이? 역시 베비가라고. AOA 인정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AOA의 그 고귀한 이름에 저희가 너무 먹칠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소련 씨 팬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자, AOA의 심쿵에 저희가 사과의 말씀과 함께 들어드리고 잠시 뵙겠습니다. 아, GD 군대 갔어요? 네, 소련 씨 팬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어디로 갔어? 논산? 백골부대. 강원도. 백이복? 아, 강원도면 나 육군 안 가가지고 그 시스템 모르겠네. 요즘은 어떻게 가지? 강원도면? 강원도 원래 백이보인데. 백이보 가겠지. 의정부 거기가 빠졌으니까. 백이보 없어졌다. 백이보 없어졌어요? 사단 훈련소. 아 그러면 자대 훈련소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 무조건 자대네? 이야 지금 답을 엄청나게 해주셔. 지금 갑자기 군대 얘기하니까. 다들 전문가야. 병무청 상담자. 아 그게요 막. 소심하게 아 보충소 없어졌구나. AOA의 심쿵에 저희가 그러면 논산은 다 그 시스템 맞나? 강원도 쪽 사단 가면 무조건 그 사단. 경기도 쪽 사단 가면 무조건 그 사단. 그 다음에 논산이면 후방 가는 건가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니 근데 그게 궁금해? 나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거야? 아니 왜냐면 백이보라는 용어는 워낙 인지에 많이 쓰이는 지금 되게 공감하고 있어요. 아 사단 훈련소로 간다. 다들 어디가 꿀이니 뭐니 채팅 한 번도 안 쓰던 사람들 지금 샤이 처음 들어와 나들 갑자기 쏟아져 나왔어 지금 중부초 카카오톡 뭘 드실 분 계세요? 나 고마워 전 있습니다 따라오면 나 좀 따라줄게 이 정도면 양호 시켜도 돼요? 네 뭐 저는 상관없어
갈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를 듣고 계십니다. 첫 사연은 김진우님이 보내셨어요. 지난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너무 외로워서 회사 후배를 조르고 졸라 소개팅을 하게 됐습니다. 매너있게 보이고 싶어서 약속 장소에 30분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약속 시간이 되자 소개팅녀가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사원 그 소개로 나오신 거죠?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니, 지금 막 오셨잖아요. 지금 바로 가시겠다고요? 아니, 얼마나 바쁜 일이길래요. 5분. 딱 5분만 있다 가시지. 충분히요. 아니, 저기, 1분도 우리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안 맞는 것 같다고요? 벌써 가셨네. 그분은 바람처럼 와서 번개처럼 저를 스캔하고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얼굴 보고 손절당했다고 하신 분 있고, 입구 컷이고 하신 분 있고, 컬링 보러 가야 된다고 하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이유가 되죠. 집에 가스불 켜놔서요. 그래도 좀 그렇다. 네. 이번에 상황은 축구에 비유하면 어떤 상황인 거죠? 팀에서 네. 선수 신입생들 뽑겠다고 신입 선수 뽑겠다 공개 테스트하러 왔는데 한 1분 쓱 보더니 죄송해요. 공부해. 아니 우리 팀 이미 정원이 꽉 찼네. 내가 몰랐네. 그런 거. 네. 이런 거 아닙니까? 교체 출전 시켰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다시 교체. 야, 너 잘못 들어갔다, 야! 예, 다시 들어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군대 가야 됩니다, 라고. 얼마나 속상할까, 그래도. 네네네. 관우가 또,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물도 한 잔 안 하고, 물이 식기 전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의는 없지만 합리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합리적이다. 시간도 아끼고, 커피값도 아끼고. 네. 이게 저는 소개팅을 안 해봐서, 소개팅 예절을 이제 듣기만 해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소개팅 안 해요. 소개팅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렇군요. 입국컷 당할까봐 안 한 겁니까? 저는 하여튼 그런 포맷이 별로 안 좋았어요.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서로 관심 없는 것들을 물어봐야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싫어요. 재미없어요. 그렇군요. 3시간 뒤에 차일래? 1분 만에 차일래? 라고 하는데 뭐가 더 낫겠습니까? 뭐 이왕 차일 거면 1분 만에 차이고 친구들 만나 술 먹는 3시간 동안 고통스럽다 죽을래? 그러니까. 1분 만에 죽을래? 그 느낌이 같군요. 그냥 절 죽여주세요. 그렇군요. 1분이 낫네라고 결론 내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김진우님의 소개팅녀는 이게 정말 예의 발랐던 거라고. 1분이 낫다고 지금 거의 99%가 1분 쪽으로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하긴 근검 자꾸 이게 희망만 주면 네. 끝없는 희망만 주면 안 되죠. 윤성빈 스켈레톤 한번 들어올 시간 내로 차이는 게 낫다고. 뭐 그러면 거의 1분의 1초 아니에요? 왠지 기네요. 네. 화생방보다 짧다고. 화생방 1분 이상 하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워낙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느껴가지고. 그 추억도 소화시키지 마요. 또 확 좋아하셔 이분들. 알겠습니다. 야! 카레도 3분인데! 이런 말씀 있고요. 카레 먹고 가자, 야! 라면도 3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소개팅 1분이라도 해본 게 어디야, 라고. 그러니까 해본 게 어디야. 네. 자, 아무튼 사람의 얼굴만 보고 판단하는 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환선님, 저도 안경 썼는데 누가 저를 좀 안경 선배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미라고 누구보다 크게 불러줄 자신이 있는데. 뭐 선이 씨 사귀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영미야! 조심하시고요. 네. 네. 안 좋은 얘기들 너무 많이 올라오겠습니다. 예. 안경 아싸가 아닌 게 어디냐고. 다음은요. 3983님. GD가 군대에 갔네요.
드디어 제 세상이 왔군요. 다들 기다려. 위험해서 후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번호까지 저기 쭉 불러드릴까요? 자, 이건 어려울 것 같고요. 안민규님, 집 앞 편의점에서 맥주 살 때마다 같은 여자 알바생이 항상 민증 확인을 하네요. 제가 그만큼 동안이란 뜻이겠죠? 이게 좀 강화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맥주 사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진짜로. 하지 말자. 그리고, 아니, 강화된 걸 언제 또 느끼냐면, 네네.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스크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진짜로. 짜증나. 어제 얘기인데? 그러지. 아니, 그 혹시 마스크 그런 거 써요? 까만 거? 아니, 여러 가지 쓰죠. 아, 하얀색 거 쓰고, 파란색 거 쓰고. 사람이 까만 거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 싫어요, 난 진짜. 아니, 채팅창에 국민 게스트를 못 알아본 거냐고 하시는데. 인터폴 수배 올라왔나 보네, 라고 하시면 있고. 배성재 추하다. 아니, 전혀 무시 아니에요! 배성재 추하다. 라고 하시면 있고요. 연예인 병이냐고 하시면 있는데. 아, 아닙니다. 맞을 거예요, 아마. 자. 박성현님. 형들! 알파딸 만드는 법 좀 알려주세요. 별건 아니고요. 제 이름 녹음해서 듣고 다니게요. 저희 제작진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렵지 않을걸요? 요즘 앱이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성현님.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 목소리. 목소리 설정 잘하시고요. 예. 알파딸이 뭐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알파고의 딸 목소리가 나는 여성 목소리가 나는 저희 기계입니다. 저희가 그 비참 사연 여성 역을 하는 분들이나 또 이분들이 본방 안 들어서 모르나 봐요. 이분들 지금 채팅창에만 있어. 본방 좀 들으세요. 본방 좀. 네. 자, 그리고, 여기가 우리 세상이야. 네. 그리고 오늘 참여자가 지난 주에 이어서 엄청 많아서 제가 평창에 한번 갔다 오니까 저의 소중함을 다 뒤늦게 깨달은 분들이 많네요. 여러분 본방 들으면 압니다. 뜨끔이라고 하신 분들 많은데. 이현진님, 윤성빈 선수가 너무 멋있어서 몸 키우러 헬스장에 갔는데 저는 뼈대부터 글렀대요. 뭐지? 몸이요? 뼈대부터 글렀지? 근데 윤성빈 선수는 정말 타고난 몸인 것 같아요. 아, 네. 멋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멋있더라. 진짜. 아니, 볼 때마다 근육이 더 붙는 것 같아요. 아, 멋있어. 왜냐면 저희 그 방송국에 놀러 왔을 때도 그때 처음 뛸 때, 처음 좋은 성적 나왔을 때 이렇게 방송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도 몸이 좋아서 무슨 운동이냐 했더니 인문계라고.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건 타고났구나. 타고난 약간 몸이구나. 네. 그리고 허벅지가 점점점 커지는데 차 감독님 허벅지랑 비슷하다. 진짜. 그러면 거의 진짜 뭐 거의 한 30대 중반 정도 되겠다는 얘긴데 그죠? 네. 웬만한 허리 정도. 대단합니다. 진짜 강골 출신이고 아 문과가 또라고 하시면 문과인지 이과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서전트 점프하는 영상 보셨어요? 아 그건 못 봤어요. 그 장난입니다. 하체 자기 하체 좋구나. 예, 빡 뛰어 올라가지고 띠틀에 오르는데 대단합니다. 배성재는 입이 타고 났어요라고 하시고 있는데 그건 아닌데요. 입만 썰어도 두근 나와요. 다음은요. 사만아팔칠님, 석류 먹다가 손이 빨갛게 물들었는데 마치 봉숭아물 드린 것 같아서 볼 때마다 설레네요. 차단해 주시고요. 귤 먹다가 이제 손 좀 귤색 되고 이런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귤 먹는데 손이 귤색이 돼요? 귤색 되지 않나요? 그래요? 그래?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혼자서? 보통 귤은 박스로 먹지 않습니까? 1550님 동물원에 갔는데 코뿔소가 짝짓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날도 추운데 제가 해줄 건 없고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신경 안 써요. 1555님 매너가 있으시네. 싶고. 아 그리고 진짜 봄이 되면 동물들이 약간 그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뭐 그러네요. 제가 동물원에 혼자 간 아 맞아 또 동물원 좋아하죠. 자주 가거든요. 근데 자주 가는데 봄에 가면 좀 봄에 잘 안 갑니다. 왜냐면 소풍을 많이 와서 아이들이 맞아요, 너무 맞아요, 많으면 맞아요, 이제 맞아요. 감상할 때 좀 그럴 때가 있어서 근데 봄에 한번 갔어요. 근데 코뿔소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약간 성이 나가지고 막 코뿔소 뛰어다니는데 무섭더라고요. 이제. 코뿔소 무섭죠. 와, 코뿔소가 위협까지? 저렇게 눈앞에서 덕덕덕덕 뛰어다니는 걸 처음 봐가지고. 저는 이렇게 실제 보고 위압감이라는 게 느껴지는 동물이 코뿔소하고 하마. 하마. 아, 하마 무섭대. 앞에서 보면 진짜. 무섭죠. 네. 하마한테
세계에서 하마한테 물려 죽는 사람이 상어한테 물려 죽는 사람도 많다 그러죠. 아, 그 진짜요? 네. 하마가 그 자기 영역 들어온 사람들한테 온 존재들한테 가차 없습니다. 아, 확실하구나. 얘가 왜 일로 왔죠? 인면조 얘기도 하라고. 인면조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게 봤죠. 네.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네. 인면조의 예술성, 존재감 어떻게 평가하세요? 독특했다. 네. 어, 처음 봤다. 네. 어, 그래서 화제가 됐다. 나도 궁금했다. 뭐 이 정도의 느낌들. 네, 네. 아, 진짜 정말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던 것 같아요. 그게 이번에 그 연출했던 우리 송 감독님의 네. 인터뷰를 봤더니 원래 이게 가운데 가르마가 있었대요.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다른 나라 일본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게 머리를 좀 심은 거대요. 어. 원래 벽화에서. 아, 저는 드레스 리허설을 이제 개회식 준비를 할 때 아, 미리 가서 봤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보는데 이제 중요한 거, 뭐 성화 점화라든가 오륜기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블라인드가 돼 있어요. 안 보여줘요, 아예. 공개 그때 안 하고 이제 공연 같은 거는 공개를 하는데 앞부분이잖아요. 그 종이 뻥 울리고 이제 아, 맞아. 백호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러다가 멋있다가 갑자기 봉황, 주작, 백호, 현무 막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인면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뭐지? 이걸 멘트를 해야 되잖아요. 저게 이제 어떤 뭐 고구려 벽화의 인면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감상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지? 아 이러면서 하다가 근데 당일 이렇게 됐는데 진짜 그 개회식에 인면조가 딱 나왔는데 반응들이 너무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그러니까 네. 뭐지? 막 이렇게 아, 궁금하고 역시 어, 신기하고. 이게 또 대단합니다. 폐회식에 한 번 더 나왔잖아요. 나는 그거 연기한 분 막 인터뷰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재밌었어요. 아마 인면조를 제작한 분도 이렇게까지 인면조가 대박날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이상한 데서 좀 터지는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네. 그리고 폐회식 때는 CL과 그 엑소가 나온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어. 미리 배포가 돼서 엠바고로 이제 공개는 안 하지만. 밖에서는 사실 싸이냐, 네,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 깜짝 손님이 또 있다. 아. 그래서 싸이냐 뭐 아니면 방탄이냐 아, 트와이스냐 뭐 이렇게 아. 감론을 박았어요. 아니면 JYP냐. 네. 왜냐면 그 CL은 YG고 아, 네. 이렇게 약간의 엑소나 SM이니까 JYP가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인면조 들어가가지고 아 인면조의 인면조 리턴즈라고 했습니다. 아 도리도리 댄스 EDM에 맞춰서. 정말 멋있었습니다. 최고의 스타예요. 소호랑을 네. 넘었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네. 재밌었어요. 네. 이게 왜 나왔죠? 전수용님, 네. 어제 옷 사러 백화점 다녀왔어요. 제가 안 물어봤는데도 자꾸 기장 수선은 무료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네. 저기 그 기장 저희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네. 일단 입고 나오세요. 저희가 봐드릴게요. 이런 거. 네. 아, 슬프네요. 저 접어 입거든요. 채팅창에 서군이 어, 과잉 친절이라고 어, 저기요 옷 사러 백화점을 간다고요? 있습니다. 세일 기간 이용하면 쏠쏠하죠. 문화 충격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9802님 저는 신발끈이 풀어져도 바로 묶지 않아요. 누군가 제게 저기 신발끈 풀어졌어요 얘기해 주는 거에 인류애를 느끼거든요. 왜 머리도 풀고 다니죠? 네. 자 아, 채팅창에 네. 네, 마음말들이 오고 있는데요. 좋은 방법이라고 인상하신 분 있고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듣고 오겠습니다. 아, 그럴 바엔 지퍼를 열고 다니라고 하신 분 있고 꿀팁이네. 저기요, 눈 풀렸어요.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네. 이름이 뭐예요? 듣고 왔습니다. 도지사송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이 많이 듣고 싶은 이야기죠. 이름이 뭐예요? 그런 거. 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두 번째 사연은 우진배님이 보내셨습니다. 얼마 전 회사 선후배들과 어울려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농담 삼아 외롭다면서 한마디 했죠. 아, 야. 야, 나는, 야, 너 왜 여친이 없지? 야, 내가, 야, 생각해봤는데, 야,
아무래도 이게 내가 이게 꾸미질 않잖아. 야, 그 털털하게 하고 다니니까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야, 결국 야 외모가 문제야 외모. 아 참. 어? 그래? 아 하긴 뭐 아유 내가 너 되게 잘생기진 않았어도 또 약간 얼굴이 또 호감형이긴 하지. 그죠? 그치 그치 내가 내 외모가 이게 절대 빠지는 외모가 아니니까 내가 야 야 뭐 야 무슨 야 세상에 나쁜 일 다 하냐 너 야 야 내 성격이 어때서 야 어 야 야 야, 내가, 야, 괴팍하다고, 내가? 너 내 성격 봤냐? 내 성격 봤냐고!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문제인 저. 아무래도 저 당분간 여친 계속 없을 것 같은 거. 인정. 어, 인정. 누가 커피에 술 탔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왜 술을 마시나요? 하신 분 있고. 아, 아무튼. 괴팍한 거 맞다고. 아니야, 얼굴 문제라고. 거울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자기가 자기 이유로 털털한 거면 더러운 거라고. 난 좀 털털해! 음주 연기계 개척자 박펠레라고. 아, 침샘에서 저 형 술이 나오나요? 있고. 저거 다크 맥주인 듯. 하고. 얼굴 성격 둘 다 문제라고 결론을 짓는 분이 있습니다. 네. 정우성 봐봐 성격도 좋잖아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이제 그분은 빼요. 네. 자 이분의 상황은 축구에 비유했을 때 어떤 상황인가요? 축구계의 그 대표적인 악동들이 좀 많았잖아요. 뭐 조이 바튼, 로이킨 많죠. 스콧 브라운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다 자기 성격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요? 인터뷰하면 나 성격 문제 털털해! 저 털털해요. 어. 아임 털털! 털털한데 막 선수 차고 밟고 막 그러니까요. 꼬집고 때리고 발로텔리와 카사노를 얘기하신 분들 있고 찰리 아담을 얘기하신 분들 있고 와 털털하죠 찰리 아담 네.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치아레스 얘기하신 분 있고 그래도 물진 않는다고 다들 문 선수는 수아레스밖에 없죠? 꼬집는 선수는 많다고 들었어요 아 꼬집는 건 흔해요 정말 흔해요 옛날에는 침 뱉는 선수 많다고 들었고 제가 들었던 직접적으로 들었던 거는 못 갖고 들어간 선수도 있다니까요 못 못을 갖고 들어가서 요즘은 못해요. 옛날에는 카메라 기술이 별로 없고 중계가 안 하는 것들은 못을 하나 들고 들어가서 잘하는 공격수를 콕 찌르고 던져버린대요. 그럼 막 심판한테 항의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뭘 찔렸는지 모르니까. 그거 거의 살인미수급이고. 근데 요즘은 뭐 말이 안 되죠. 요즘은 그거 거의 셜록에 나온 에피소드 수준인데요. 화상풍 모르냐? 그건 진짜라고 질문 있고. 옛날에 한일전 같은 거 할 때 이세현 골키퍼라고 유명한 우리나라 네. 골키퍼 계보가 있는데 이세현 골키퍼는 공을 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크로스 올라오면. 왜요? 일본 선수 공격수 얼굴만 봤대요. 야! 그래서 그때 가마모토인가 누가 그거 하면 이세현이 뜨면 안 하는데 헤딩 안 해! 그냥 언제적입니까? 그러면 거의 한 70년인가 80년?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막 그냥 막 얼굴 막 그냥 펀칭을 그분 혹시 김두한인가요? 네. 김덕아 이 정도면 배틀로얄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유명한 얘기예요 그 얘기 네. 아 각시탈이냐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아무튼 스포츠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없어야겠죠. 네. 자, 오늘의 문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선물할까요? 오늘의 문자요. 아, 저는 먼저 한번 뽑아. 저는 전수용님 기장수선 무료라고 자꾸 얘기했다는 것 축하드리고요. 저는 그러면은 오늘 왜 이렇게 참여자가 많지? 아 그래요? 보고 싶었나 보네 또. 전 이분 할게요. 양주성님. 아까 그 저희가 되게 어렵게 이 모습을 설명드렸던 800호 눈 감았던 분. 그렇게 아마 계속 지금도 몇 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셀프 헤드락 가장 꿀잠 자기 좋은입니다. 네.
분명히 해보신다. 이게 알통이 크면 좀 더 편해요. 굉장히 폭신폭신합니다. 튀나요. 자, 저희가 기능성 속옷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방문성에서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300대 오겠네. 괴물이네, 괴물. 고맙습니다. 봉준호의 괴물이 1300꼬지를. 고맙습니다. 이걸 왜 모르지? 우리 그 이게 최고네 진짜. 우리 아랑 선수가 할 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니 이게 너무 저에게만 이렇게 관심을 많이 주지 마시고 이렇게 자면 뭐해? 이렇게 자는 것보다 이렇게 자는 게 훨씬 편해 진짜. 옛날에는 도서관에서 제일 많이 했던 건 이렇게 사전 두 개인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자는 거잖아 이렇게. 난 그게 제일 편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저 피 한 통 해가지고 아프잖아. 여기가 이제 그 대신 사전 딱 나오죠. 에이스 이런 거. 사전이 최고예요. 그만해요, 성재형 제발. 자, 노래 듣는 버전으로. 엎드리면 트림 나온다. 노래 듣는 버전으로. 자, 오늘 끝곡은 수지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3월 7일 수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두 편을 한 시간 반에 끝내요. 사진? 비비드 망고는 뭐야? 고맙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 하태한 저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랑 선수도. 네. 진짜 와서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아니 무슨 네이버 라디오에 나간다 그래가지고 나는 북토에 나간 줄 알았어. 아니, 거기 이번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그 팀이 있었어. 그 동계만 계속 하시는 팀. 우리 아랑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다음 뭐 우리 아 대한민국의 김아랑. 네. 그게 우리 아닙니까? 뭐. 신년사 좀 챙겨라. 다 컸는데 뭐 혼자 알아서 하겠지. 뭘 이렇게 봐야 돼요? 안 보셔도 돼요. 근데 네. 보시는 게 좋은 거. 나를 느그펠레 아웃. 저 갈 건데 이제 다들 나가셔도 돼요. 집에 남이춘 대기 봐요. 여러분 오늘 그 남이춘과의 생방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마지판도 그냥 하는 거야? 네. 다음은 언제예요? 아직 나중에 아니요, 나, 아니, 목요일이요. 저요? 네. 언제 목요일이요? 또 이거 줘야지. 아, 뭐 있어? 줘. 3월 8일, 15일. 3월 8일이요? 딸 하나씩. 아, 우리 애들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 예쁘다. 봐봐. 근데 지금 하긴 덥겠다. 응? 귀엽다. 어차피 동계올림픽 선물이 갔다 오면 봄이야. 자, 반다비. 똑같은 거네, 반다비. 수호랑 왠지 샀을 것 같아서 와가지고. 반다비 줘요. 안녕하세요. 쓰지 말. 예쁘죠? 귀엽다. 저 형 아빠가 샀다 그러겠지? 얘들아! 야, 아빠가 이거 사왔다! 아빠 최고. 어! 아빠 냄새나! 펠레 형 써보라고. 고맙습니다. 이형님 그 8일, 15일, 22일 다 괜찮으세요? 아 아까 월요일날, 목요일날 아까 잠깐만요. 아까 어디서 그 8일날 뭘 해달라 제가 원주를 가서 뭘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그게 되면 얘기는 드릴게요. 혹시 네. 뭐 어차피 오늘 내일 될 것 같긴 하니까. 네. 아빠 곰에서 술 냄새나. 그
그래서 이거 했잖아요. 냄새 안 배게. 오늘 술자리 갔어? 안 가. 맨날 술 먹어. 나 술 먹은 지 지금 일주일 됐어. 일주일 전이면 이상하겠긴 하네. 아. 귀돌이는 왜 안 하고 왔니? 귀돌이. 왜 안 하고 왔어? 알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갈게요. 목요일에 7차. 뭐? 귀돌이. 귀돌이? 중요한 일 없어요? 하고 없어요. 소개팅 하러 가. 더워지기 전에 많이 해. 생방전까지 놀아달라고? 바빠요. 이거 먹어봐. 이탈리아 초콜릿이야. 딱 세 줄 남았다. 셋이 나눠 먹으면 되겠다. 나도 얻은 거야. 아, 오빠 저 그거 있는데 기념품 갔었어. 무슨 기념품? 홍콩 갔다 왔어요. 아, 다들 놀러 갔다 왔구나. 나 일하는데. 나도 휴가 좀 가야 되는데. 청취 수사기한 언제? 모르겠네. 우리 그런 거 여행은 안 하는 거 알잖아. 그럼 가도 되나? 아무 때나? 어차피 내일이지. 왠지 어차피 왠지 폴란드전 때 출장을 가지 않나 싶은데. 언제예요? 3월 28일 경비니까. 진짜요? 마지막 주에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3월 언제요? 5일? 3월 28일 얘기했잖아. 언제요? 이게 아닌데? 폴란드전은? 어, 이게 아니죠. 지금 하는 거지. 뭐라고요? 3월 28일 가서 언제 온다고요? 오는 건 뭐 다다음 날이나 뭐 이렇게 오겠지. 일주일인가? 아까 수요일부터 빈다고. 수요일 새벽 앞뒤가 빈 경기니까 앞뒤로 잡아야지. 아, 그 경기를 간다고. 출장이 많으니까 휴가를 갈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네.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끄지 말래. 여러분이 원하는 1순위 섭외는 누굽니까? 어, 말 안 하시네. 아, 그리고 3월 10일? TVN 라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뛸게요. 이명박을 불러달라고? 이명박은 직관하고 싶지 않네요. 인면조 불러달라고? 어? 인면조 진짜 인형 안 파나? 아, 나 너무 갖고 싶은데. 나도. 그럼 뭐 새우도 못 쓸 거야. 그때 사업부에서.